예, 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참, 이게 혹시 인강 들으셨던 분들은 실강도 들으면 또 이상해요, 그렇죠? 화면보다 좀더 잘생겨 보이고 조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일단 제가 죄송하고요. 일단 뭐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의고사 반은 어느 정도 약간 좀 학습이 되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기존에 배웠던 것을 내가 이제 머리에 담고 있던 것,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답안지에 표출을 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강 요 앞전에 이제 수업이 저희가 이제 핵심 정리를 할때 제가 그때 5월, 4월 말부터 이제 5월 한말 정도까지 제가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지금은 초창기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막 쓰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무리 많이 가시거든요.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안지를 구입을 안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답안지를 좀 구입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요게 100매일 거예요, 아마. 한 뭉탱이가. 100매인데 시험장에서는 요게 이제 한 면만 되어 있는 부분을 10장을 이렇게 스탬플러를 찍어서 앞쪽에는 이제 과목이랑 본인 성함이랑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요 시험지를 한 면만 되어 있는 시험지 10장, 그 다음에 표지 한장 해서 총 11장 되어 있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면지를 하나 줘요. 이면지는 보통, 목차 같은 거 이렇게 작거든요.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인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서술을 내가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적는 부분이 아니고 출제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문제를 의도한 바를 얼마만큼 표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답안지도 조금 깔끔하게 좀 쓰시는 연습도 조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저는 너무 악필이에요. 그래서 막 글자를 너무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조금 노력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알아먹는 건데 상대방도 당연히 못 알아먹어요. 근데 쓰다 보면 내가 쓴 건지 누가 쓴 건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하고, 요번 시간에 이제 모의고사인데, 요게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준비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조금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완전 딴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렇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한 경험치로 봤을 때는 대부분 문제 중에 거의 현재까지 한몇년 동안 하면 거의 한 7, 80% 정도는 저희가 학습하신 데에서 거의 나왔어요. 한 한두 문제 빼고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뭐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자동차 쪽 관련돼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공을 아예 안 하시고 처음 이렇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까지 합격자분들 그리고 고 득점을 하셔가지고 합격하셨던 분들은 다 비전공자들이세요. 점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론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도 이제 다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도 교육도 하시고 아니면 또 인강도 또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경쟁률 나오잖아요. 몇명 접수했는지. 학원 갔더니 사람이 몇명 없던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공부를 하냐? 거의 한 본사 직원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맨날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론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해도 그분들은 아예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 40이면 그냥 맞아요. 쓰기만 해도. 그 이론에서, 대물 이론에서. 그 정도로 저희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베이스에서 책 가지고만 학습을 하시는 거랑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은 좀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당연히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 비해서는 조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 그러면
요 지금 하고 계시는 요 과목이 약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되세요. 현재까지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합격자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론 쪽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수가 이제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점수들이 이제 원하는 바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시는 만큼 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학습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5주 과정이잖아요. 5주 과정 동안 아 뭐 이론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요 과정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제가 답안지를 걷어가서 첨삭을 해드려요. 답안지 이쪽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답안지 작성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푸신 거를 똑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서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갖다가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어느 만큼 내가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갔는데 어? 내가 공부하는 게 안 나오네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코에 걸면 코골인가요? 그렇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 공부를 기본기만 충분히 좀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지금 당장부터 만약에 이제 쓰는 연습 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한 두 권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두 권이면 400장이에요. 400장.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빡빡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빡빡이 외울 때는 막 빡빡이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써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쓸 시간이 없어요. 생각하고 쓸 저희가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가 요게 이제 100점이 100점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가 100등까지 딱 자르거든요. 밑에 이제 동점이면 한 102명까지도 합격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반 주어져요. 1시간 반. 딱 90분 안에 1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0장을 채우셔야 돼요. 10장에 한 장당 10점씩 잡으셔야 돼요. 여기 한 장당. 여기 한 20 몇 줄 정도 돼요. 근데 띄엄띄엄 적으면 한 장 충분히 잘 적어요. 그러니까 이론도 그렇고 실물도 그렇고 저기 저희 구조도 그렇고 쓰는 연습 지금 뭐 미리 안 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쓰는 연습 많이 하셔. 내가 알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안 써져요. 절대 안 써져요. 팔이 너무 아플 정도로 해서 안 써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옆에 지금 신체에 관련된 것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손가락에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은 살이 이렇게.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도 보시고 이제 또 작년에 또 하신 분들도 이제 있긴 하는데 자 일단 답안지는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계속 쓰실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칠 때는 딱 10장 뭐 뒷장 저희가 여기서 지금 본인이 집 내가 연습할 때는 앞뒤로 막 쓰셔도 되는데 쓰실 때는 아니면 아예 10장을 만들어 놓고 앞면만 계속 쓰는 거예요. 앞면만 10장 쓰시고 또 내가 또 스탬플로 딱 찍으면 뒤쪽에는 또 있으니까 또 뒤쪽에 10장 쭉 적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많이 써보시는 연습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도 말씀을 드리고 핵심 정리할 때도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유형이 있었었어요. 유형이 그러면 저희 과목에서는 이론도 마찬가지니까 뭐뭐에 대해서 대부분 끝에는 서술하시오 약술하시오예요. 끝에는 서술하시오 약술하시오. 근데 제가 앞전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를 나눠주고 조그만 A4용지를 하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A4용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차를 잡는 용으로 이제 쓰게끔 또는 메모를 하기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 쓸 시간이 솔직히 없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특히 저희 이제 구조정비 과목에서는 뭐뭐에 대한
다들 자동차에 관련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대부분은 부품에 대한 설명 역할 관련된 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관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간략하게 뭔가를 약수를 하게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 페이지당 10점씩 잡으시면 돼요. 10점씩. 답안지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안지 작성 요령의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예전부터 해왔던 선배들이 해와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답안지도 깔끔하고 채점하기도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고 채점하기도 굉장히 편하더라 하는 방식을 제가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만의 뭐 답안지 작성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막 말로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막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 시험은 서술 시험이에요. 그리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을 갖다가 쓰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15점이에요. 한 장 쓰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아는 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쭉 해가지고 뭐 1번부터 해서 뭐 8번까지 문제가 있다. 뭐 배점이 뭐 5점짜리도 있을 거고 10점짜리도 있을 거고 15점짜리도 있을 거고 크게는 20점짜리 아니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0점짜리로 해가지고 큰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3장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분량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 정리할 때도 아 이런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늘려갔을 수도 있고 줄여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관연도 문제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넘기시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살아있는데 뭐 혈액이 없고 뭐 눈알이 없고 뭐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눈알이 문제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제 얼굴에 제 잘생긴 눈알이 표현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처럼 제 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던 몇 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늘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여기 답안지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중간에, 한 10점짜리 문제고, 그 다음에 또 10점짜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15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점짜리를 한 장에 보통 이제 한 장 분량으로 채운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쓰지 마시고 그냥 한 장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가 여러 장 이렇게 딱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 순서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쭉 보다 보면 1번은 아는 문제고 2번 아예 애매하네. 나 잘 모르겠네. 3번 아는 문제야. 그럼 1번 적고 3번 적고 하면 채점자가 내가 얘는 2번 안 적었나? 근데 채점하고 났더니 또 나중에 뒤에 봤더니 또 2번이 있어요. 그럼 솔직히 짜증이 날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내가 그리고 또 1번은 알고 2번은 모르는데 3번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띄워놓고 3번을 쓰고 다 해가지고 시간이 좀 남으면 2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는 만큼 또 적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게끔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만큼 적었다 그러면 뭐 뒤에 다음에 문제를 연달아 적지 마시고 웬만하면 한 장당 10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넘기시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문제를 쓰지 마세요. 문제 쓸 시간도 없어. 어떤 분들은 문제 1번 뭐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답안지 쭉 작성을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문제 쓸 시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적지 마시되 최소한 이제 뭐 문제 1번이라든지 1번 문제 또는 뭐 1번의 답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아 얘는 지금 첫 페이지부터 적었지만 내가 1번을 몰라요. 근데 뭐 2번부터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3번부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최소한의 문제 아 요거의 답안은 1번의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자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차 얘기를 했어요. 목차. 목차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몽케 많이 뭐 이렇게 할게요. 에베스에 대한의 특징, 뭐 특징이면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단점, 구성 요소.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참 친절해요. 친절해 문제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1번 뭐 이쪽에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한 칸 밑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차에 대한 번호 순서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큰 목차를 로마자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예전에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작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1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갈로 1번 해야 되고, 뭐 동그라미 1번 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가를 하든 나를 하든 순서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A, B, S의 정의. 그러면 요게 벌써 목차에 대한 1번이 나온 거 되죠.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정의 이렇게 적으시고, 아, ABS는 뭐 기존의 브레이크가 뭐 이렇게 락이 되면은 잠겨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전자 제어를 해 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해 가지고 쭉 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딱 찍었어. 그다음에는 특징 또는 장단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징이나 장단점은 뭐 아시는 것은 당연히 기존의 부품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전자제어화를 만들거나 뭔가 한 거잖아요. 우리 과목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하는 거야. 특징. 대신에 칸을 웬만하면 이렇게 문단을 할 때는 한 칸을 조금 띄우시면 답안지가 굉장히 좀 깔끔해요. 그렇게. 그러면 요만큼 적었어. 쭉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2번 특징. 특징이 뭐 쭉 적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 특징의 하나는 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뭐 락이 안 됩니다. 2번에 뭐 또 저 또 편합니다. 그 다음에 뭐 3번에 한칸 띄우고, 3번에 장단점 1, 장점. 그러면 밑에 뭐 또 갈로 1 해가지고 장점은 아 이런 것 때문에 안전상으로 좋습니다. 2. 단점. 갈로 1. 득득득득. 이렇기 때문에 비싸고 뭐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이래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답안지를 보통 작성을 하시면 그나마 뭐 저도 이제 뭐 첨삭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보는 게 조금 편하긴 해요. 막 적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저희는 화이트 못 씁니다. 화이트 못 쓰세요. 그 다음에 볼펜은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까지 가능하신데 웬만하면 검은색을 쓰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펜 중에 쓰시다 보면 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볼펜 똥. 서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뭐 요즘에는 볼펜 이렇게 쓰시게끔 A4용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 막 많이 써보세요. 대부분은 뭐 이렇게 막 젤로펜인가 막 이런 거 있죠. 똥이 잘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미끌리는 거. 잘 미끌리는 거. 그런 거 원하시면 글이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야. 그런 것도 한 3개, 4개. 요거 한 100페이지 쓰시면 한 볼펜 두 자루 정도 쓰실 수 있거든요.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10개씩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 그렇게 쓰시니까 그런 연습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냥 똥이 안 나오게끔. 근데 이제 쓰시다 보면 당연히 특징인데 내가 특장으로 적었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렇게 그냥 두 줄 요렇게 딱 끄시고 또 내용 그냥 쭉 적으시면 돼요. 쭉 적으시면 돼요. 뭐 보통 뭐 이렇게 두 줄 그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요까지 해서 이해 혹시 뭐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적으시고 답안지가 딱 끝났어요.
15점짜리야. 한 장에 10점씩 얘가 어싸. 나 10점씩만큼 딱 적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 한 편씩 딱 넘겼잖아요. 넘기면 그다음부터 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만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적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친절하게 그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시간도 부족한데. 다음 페이지에 더 있어요. 이런 거 표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 적으시고 그 다음에 딱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만 딱딱딱딱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주의하실 게 시간 안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1번은 아싸 안에 아는 문제야. 2번 아싸 안에 아는 문제야. 3번 뭐지? 이러고 있다가 3번 보다가 고민하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다들 부족하실 겁니다. 부족하시니까 무조건 내가 아는 문제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10점짜리인데 얘를 20점만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점짜리인데 내가 아는 그러면 걔는 두 장을 세 장을 적어도 걔는 많이 맞아도 10점이라는 거야. 대부분은 만점은 안 주세요. 10점짜리면은 뭐 최대한 9점을 주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간 안분 같은 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하시고 처음에는 쓰시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배도 살살 아프고요. 손이 시험지 딱 받고 난 다음에 시험지 이름 적는데 손이 떨려가 이름을 못 적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적었는지 누구 이름을 적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긴장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엉청 신문도 사 드시고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좀 더 덜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제만 보고 눈을 감고 있어도 막 손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은 제가 요거까지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분들 약간 뭐 또 착오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수업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한 5분 정도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좀 다녀오시고 바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